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단지 내 다육입니다.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분갈이 하는데요. 얘 이름이? 아, 네. 이름 뭐지? 이름 뭐지? 너무 이쁜데. 새까매까매 해가지고. 이렇게 단수도 높고. 사장님이, 끊어? 이게 끊어? 이름 뭐지? 그랬더니 사장님이. 뭐 기억이 안 나니까. 끊어. 울트라 바이올렛. 갔다 왔잖아. 얘 이름표 꺼져있는데 갔다 왔잖아. 울트라 바이올렛. 어마무시한 바이올렛 색감이 날 건가 봐. 근데, 모양새가 너무 이쁘더라, 모양새가 아이씨 그린이 단수가 엄청 높은 애 혹은 막 이런 애들처럼 그냥 단수가 이렇게 높은데 색감이 이렇게 진할 수가 있어. 명품. 피어러브 비슷하게. 맞아. 피어러브 까맹이 버전 같아. 얘는 진짜 너무 이쁜데. 이거 내가 사진 줄게. 너무 이쁜데, 너무 이쁜데. 물 있잖아, 겁나 잘 들은 거. 그러니까. 근데 얘가 많이 없어. 나는 사장님 댁에서밖에 못 봤어. 진짜? 응. 울트라 바이올렛. 이거 근데 수량도 없어요. 그래서 근데 너무 예뻐서 진짜 이거. 그다음에 사람 요거는 얘는 홍미인금. 홍미인금. 미인금. 자, 얘는 가격 얼마예요? 이 딴 데보다 좀 쌀 거야, 이거. 왜? 그냥 궁금해서. 짠. 아이, 없네. 없네, 없어. 5만 원. 이렇게 홍미인금. 국민이 금이 창금보다 비싸네. 미인금이잖아. 미인금이 드물어? 사장님? 미인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. 다녀봤는데 금 다른 거는 많이 봤지. 근데 미인금 봤어? 많이? 별로 없잖아. 못 본 것 같아. 다 이렇게 이런 데다 심은 건. 네. 뿌리가 이렇게 가늘어. 네. 진짜 수염 같잖아. 자,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다 잘려 이게. 그렇지. 이제 우리가 배양토가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코코피트, 피트모스 이런 배양토에서는 다 이렇게 뿌리가 뻗기가 쉬우니까 실뿌리들이 조금 많이 뻗어 있고요. 우리 짱성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요 정도 굵기 되잖아요. 그러면 뿌리가 굵게 뻗어요. 이런 실뿌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뿌리가 굵게 나는 거죠. 이거를 그 각 농장 사장님들이 네. 모래로 다 했었어, 그전에는. 옛날에는 다 모래로. 그 이유가 뭐예요, 그러면? 무거워서. 아니, 그러니까 산마사를 썼던 거는, 그러면 재료가, 이 원예 재료가 접근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고 그랬던 거예요? 예전에는, 네. 마사보다 네. 모래. 그러니까 강모래. 네. 이런 데다가 키우면은 네. 훨씬 이쁘거든요. 애들이 달궈지는 게 그게 틀려. 아, 그래요? 근데 우리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심은 거는 오래 냅둬도 아이들 뿌리 고사하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. 뿌리 여기다가 한 4년만 냅둬봐봐. 얘네들 다 옮겨 붙어버려. 그래서 이게 원래 농장에서 애기들 유묘들 그런 애들 그렇죠. 성장시키려고 맞아요. 상토라는 게 상토 자체라는 표현이 그 유묘들 거기다 뿌리 내려가지고 그냥 키우려고 하는 게 상토거든요. 아, 울트라 바이올렛 너무 예쁘죠. 너무 예뻐요. 되게 궁금해요. 얘가 얼마나 예뻐질까. 아. 이뻐진 사진 축하. 진짜야. 사장님 표현이 딱이야. 그 퓨어러브에 그 보라 버전 같이 딱 생겼어. 멋있게 엘레강스하고, 멋있게 까맹이하고, 급여를 했나. 엘레강스는 조금, 물은 좀 스타일이고, 얘는 좀 입장에 좀 단단한 스타일이고. 내 까망이가 들어오는 색감 자체도 얘는 까망이 스타일이 아니야. 요거 베기 싫다. 요거 띠자. 그래. 자, 이렇게 수영에 방해. 제가 사장님 수영에 방해되는 거 제가 띠는 거 처음에 뭐 보고 충격받았냐면 초연이 매니아님 거를 심어주시는데 수영에 방해된 애들이 막 뛰는데 전 되게 쇼킹했어. 멀쩡한 애들을 막 저렇게 뛰네. 근데 초보 다육맘들은 댓글에도 그랬잖아. 막 뭐라고 했잖아. 초보 다육맘들은 이해를 못해. 근데 혹시 근데 지금 요새 초보 다육맘 사장님 얼마나 다 영재반들이야. 하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진짜 다 영재들이야. 영재들 우등생들이고 다 그래. 다 알아. 다육이도 고르는 것도 이제 처음부터 막 군생 사고 이제는 사이즈 큰 거 사고 고수할 수가 없어. 장난 아니야. 경험만 안 해봤다 뿐이지 이론은 다 알아.
사육이 가격도 있잖아. 다 더 잘 알아. 영상을 엄청 많이 보시거든.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. 그럼요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터넷 쳐보면은 요즘은 다 가격이 일괄 다 나와 있어. 거기 기준에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파는 거거든요. 근데 아마 이 매장하시는 분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걸 거야. 여기 비싸요. 아, 이거 근데 비싸요? 비싼 건 이유가 있어. 이유가 있어. 연식이 더 오래됐든지. 네. 혹은 같은 거래도 사이즈가 이게 크다고 얘네들 그걸로 가격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. 그거를 이해를 좀 못하시더라고. 좋아요.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이 있어요. 다 여기 사이즈 크면 비싸고 쬐끔하면 싸고. 자, 요거 요만한 콩알땡이만 하거든요. 자, 우리 초보 타영만 입장에서 얘가 1,000원이어야 돼. 그치. 1,000원이어야 돼. 1,000원. 얘는 2,000원.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. 다육은 그 희귀성이 진짜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무겄냐. 시간을 들이는 값에서 다육의 가격대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리고 번식이 안 되는 애들이 또 가격대가 그렇죠. 왜냐면 그 이제 그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. 그러니까 입장 띄워갖고 그냥 막 나온 애들. 사실 얘도 입장 띄면 나와. 근데 금 나올 것 같아? 안 나와. 무지나 무지. 아유, 무지나 무지. 진짜 금은 상급의 어떤 금은 새끼에서 내기가 참 힘들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커서 2대 3대 정도 가면은 그 유전자가 있어서 금이 또 나올 수 있어. 아우 생각만 해도 힘들다. 일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막 금이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야. 그렇게? 나는 그런 꼴은 못 봤네. 내 건 뭐예요, 다들. 응? 그런 애들이 있어.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엄마 때, 할머니 때. 아, 뭐, 금종자가 있었다고? 그치? 금이었을 거야.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. 네 거는 진짜 무지였는데, 아니, 무지도 아니야. 그냥 다육이었는데 금 나오는 애들 진짜 하나도 없어. 아니,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애들이 없냐고. 내가 한글을 안 가르쳤는데 얘가 혼자 한글 띄었잖아. 난 그 내 새끼 중에 그런 새끼도 하나 없어. 응? 알아서 공부하잖아. 이런 새끼도 없어. 난 우리 아들도 앉아서 1, 2, 3년 가르쳐줘 본 적 없어. 근데 하잖아. 근데 했다며. 그러니까 나는 없어. 다육이도 그런 놈이 없고 새끼도 그런 놈이 없고 나는 진짜 정말 자판기 같아. 내가 한 만큼 뿐이야. 돈을 넣고 누른 것만 나와. 공평하네. 울트라 바이올 이름을 몰라가지고 달려갔다는. 너무 예쁘죠 이런 까맹이 진짜. 아니 사장님, 아니, 얘는 까맹이야. 까맹이를 키울 거야. 까맹이, 너 까맹이다. 이제 반들반들하게 나와라. 아니, 얘 까맹이 아니라니까. 좀 빨개져. 아 진짜 보라색이라니까. 아 보라라고? 내가 사진 준다니까. 아우 예쁘다. 자, 요 녀석은 홍민금이라고 사장님. 홍민금입니다. 네. 얘는 그냥 꼽아줄 거야. 네. 무리가 없어. 불행이가 없습니다. 아니 제가 살짝 여기다가 그냥 요행을 한번 부려보자. 뭔디요? 이거 저거잖아. 다육경. 아우 향기 좋아. 다육경 향 좋아. 다육경을 살짝 뿌렸죠. 이렇게 지금 요 홍민금은 뿌리가 없어요. 자, 사장님, 뿌리 없는 애들 화분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주는 거 말고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? 근데 얘는 마를 만큼 말랐기 때문에. 아, 이미 마를 만큼 말라서? 요 화분은요, 요 화분은 보통 이제 10cm 전후의 사이즈로 진짜 베란다에서 진열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. 요 사이즈 진짜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사이즈. 와, 그래서 요 화분 있는 거 다 몰아가고 집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. 홍미인금입니다. 예쁘다. 저는 이 미인금 중에서 간주금? 간주금 하나 봤거든요. 간주금도 참 이쁘더라고요. 간주 이쁘지. 간주는 금 아니래도 이뻐. 옛날에 간주도 가볍게 때가 좀 있었던 애는. 그쵸. 간주 맞아. 예쁘게 생겼어. 간주랑 또 비슷한 애가 이름이 군작. 그래, 군작. 군작은 있고, 군작 말고 또 있어. 그래요? 그거랑 비슷한 애.
군장은 약간 멋없게 생겼는데 걔도 그래도 묵으면 이뻐요. 군장 묵으면 그 분홍빛이 너무 이쁜 분홍빛이나. 아 예쁘다. 그냥 콕 박아줘도 되는데. 예의가 있지. 아유, 대우해줘야지. 대우를 해줘야지. 대우해줘야지. 귀하신 몸인데. 귀한데. 귀한데. 울트라 바이올렛. 예쁘죠? 저 얘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때요, 여러분들? 다부대기 요즘에 금에 자꾸 관심이 가. 미쳤나봐! 미쳤나봐.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응? 이제 이러다가 이제 기둥뿌리 뽑아먹는 거 아니야? 응? 응? 아이고, 좋아가지고. 일반 저기 뭐야. 아이들보다 더 싸요 요즘은. 아 이뻐. 이쁘더라고. 진짜 남들이 막 진짜 한 3년 전에 막 열풍을 앓고 그거 사고 싶어 갖고 난리를. 울트라 바이올렛. 원장님 또 다시 얼굴 표정이 아이씨 저게 뭐였더라. 그랬을 때는 저 속으로 미쳤다. 미쳤어. 저 가격에 저걸 주고 사다니. 막 이랬었는데. 지금 가격대 착하니까 제가 이렇게 견눈질도 하고 이쁘다 하는 거지. 지금도 그 가격대면 아유 나는 못 산다. 나는 그러지. 나는 얘네들하고 못 논다 이러지. 다부님은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 스타일이에요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예쁩니다. 진짜 너무 이게 딱 내 수준인가 봐. 사장님 나는 있잖아. 딱 요 화분이 내 수준인가 봐. 더 커지질 않아. 이게 제일 좋아, 제일. 너무 커도 그렇고, 너무 작아도 그렇고, 그냥 10cm 정도 되는 화분이 갖고 놀기 제일 좋아. 그릇이 쪼물락거리는 게 제일 내 좋고. 다육이 그릇이 딱 요만해. 딱 요만해서 그런가 봐. 자,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울트라바이올렛 홍미인금. 홍미인금은 조금 귀한 금이에요. 홍미인금 조금 귀하고요.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은 가격대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지만 이제 수량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요거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짜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요거 품어서 어떤 색감 나는지 끝까지 한번 경험해보세요. 요거 진짜 너무 이쁠 것 같거든요. 초기화. 예쁠 것 같은 초기. 이뻐? 응, 이뻐. 자, 사장님 사진 보내준대. 자,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. 얘는 뿌리 없으니까 물 안 줄 거예요. 자, 그리고 요석은 지금 사장님께서 뿌리 살짝 정리했는데 뿌리 되게 좋았거든요. 얘는 그냥 뭐 일주일에 딱 살짝만 줄게요. 살짝만 줄게요. 자, 사장님 고생하셨어요. 자,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